와우. 와, 심하다. 와우. 와. 어, 부장님. 징그러워. 우와. 와, 이게 어떻게 이 안에서.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차량 535i 차량이에요. F10 모델이고 BMW F10 모델이에요. 이 차량이 처음에 입고될 당시에 차량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연료 아니 오일 압력 낮음 코드가 계속 점등이 되면서 차량이 입고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혼자 했으니까 벗을게요. 오일 압력 낮음이 들어와서 일단 오일 압력 센서를 교환하고 그리고 오일을 다 하우징에서 잡음이 계속 나기 때문에 하우징을 통째로 교환을 했어요. 그래도 초기 시동 시에 계속 오일 압력 낮음으로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한번 내시경으로 그 혹시 몰라서 오일 주입구 쪽에 내시경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눈에 띄었었어요. 그래서 오일팬을 분해해봤더니 오일팬에서 글쎄 이게 뭐가 걸려있는 거지? 그래 이거 보면 무슨 가스켓이에요. 이게 어? 우와 어? 와 이거 뭐야? 벨트 아니야 이거? 벨트가 여기 있다고요? 벨트 들어갔네. 벨트가요? 이거 벨트 끊어져서 한번 안으로 샤프트 안으로 들어갔었나 봐.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막고 있으니 이게 벨트는 아니잖아요. 오일 압력이 떨어지지. 이건 뭐야? 이거 벨트 아니야? 벨트예요? 쭉 펴보면 알지 뭐. 벨트가 말려 들어가면 벨트 같지는 않은데? 이거 벨트 아닌데요? 이거 뭐지? 얘는 벨트 같은데? 지렁이 같다. 뭐지? 오. 이렇게 말려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지렁이? 이게 뭐지? 이런 건 없잖아요. 뭘까? 지금 오일팬에서 다 나온 거잖아 이거. 네. 가스켓? 얘도 고무 종류 같아. 네. 고무는 고무예요. 벨트는 아닌가? 어 이게 벨트인가요? 여기 실밥인데. 벨트 같잖아. 벨트가 뿌른 거 아니야? 오일에? 말려서 한 줄 한 줄씩 뿌른 걸까요? 어, 뿌른 거 같아. 와, 이거 차주한테 전화해서 벨트 끊어진 적 있었냐고 한번 물어봐야 돼. 이게 오일이 새면 벨트가 불어서 안으로 끊어져서 기어 들어가는 거 있거든. 대박이다. 야 이러니까 오일 압력이 이게 스트레이너까지 뽑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있어. 여기. 와, 씨. 스트레이너 안에 손 집어넣으니까. 오, 여기 완전 많아. 스트레이너. 여기. 여기에. 아니요. 야, 이게 오일이. 그러니까, 압력 경고등. 이거 봐. 와. 여기. 아, 오늘 못 빨았지. 와. 타이밍벨트 어제 봤던 거. 와. 이게 오일 스트레이너에서 이거 나왔어. 헐, 맛집이다. 야, 이게 오일 압력이 나올 리가 없지. 어. 여기 존나 많아. 씨발, 이거 뭐야. 지금 빼볼까요? 이거 그래. 계속 나와. 스트레이너. 이거 봐. 우와, 씨. 오일 압력 안 나오는데. 오일이. 도라에몽인데요? 이거 계속 있어. 이거 빼야 돼. 이 안에. 한가득 있겠어. 안에 한가득 있어, 여기. 야, 여기도 있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빼봐야 돼. 이거 풀어봐. 이 안에 여기 잔뜩 있어. 오일 압력이 나올 수가 없구만. 이거
외국농 영상이랑 똑같은데? 외국농 영상에 이런 게 있었어? 어, 어제 보여드린 거. 볼트만 받아줘요. 네, 익스텐션을 좀 끼고 하지. 키도 작은 애가. 아니, 이거 벨트 분명히 끊어졌었을 거야. 없어? 이 안에. 안에. 안에 뭐. 안에. 대박. 와우, 이게 찍혀? 안 찍혀? 이 안에 들어가서 보자.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와, 이거. 야, 이거 오일이 엔진 안 붙었나, 이거?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어. 이거 맛집인데? 내 손가락 아직 안 뺐는데? 아. 그거 막, 꼽아버리면. 어, 그거. 야, 잡아봐. 이야. 와, 심하다. 와우. 와. 와, 부장님. 징그러워. 우와. 우와. 와, 이게 어떻게 이 안에서. 야, 이게 오일 아직, 압력이 아직 많아요. 어. 장난 씨.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 심하다.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월척인데요? 오. 야, 이거 뭐 끊임이 없네? 계속 나와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요. 우와. 벨트가 아마 끊어져서 이게 말려 들어갔었는데 외부에 아마 실만 바꾸고. 아, 그 동그란 거 실인가 보다. 뭔 실이요? 크랭크실 앞에. 아. 댐퍼 쪽에 있는 거. 와, 이제는 에어로 불어도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차주한테 영상을 선물해줘야겠는데. 어? 피아스만 엔진 작살난 거네. 오, 이거 진짜 엔진 작살날 뻔했다, 야. 야, 이거 그대로 운행했으면 원척이다, 원척. 오, 이거 끊임이 없어. 야, 새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이거 불면 되긴 되는데. 와, 이거 뭐 이제 일로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나? 계속 나와. 어, 이거 여기는요? 안 나오고. 털다 보니까 은근 중독성 있어. 어? 다른 것도 봐봐. 자, 이거 뭐 유튜브 가 뽑으라고 일부러 넣어놓은 것 같은데? 어? 이거 에어로 이제 불어서 이게 많이 남지 않았어. 와, 이게 봐봐, 여기. 이게 오일팬에 던져놓은 거 말고도 이만큼 있는 거거든? 이거 벨트 쪼가리로 보여져요. 아마 그 오일 누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 비치지 마봐, 아예. 그게 더 잘 찍혀. 오일 누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운행을 하다가 벨트가 절손이 되고 벨트가 크랭크샤프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 안에 이제 오일 펌프로 들어가는 오일 스트레이너를 다 막았던 걸로 보여져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더 있는데. 엄청난 이물질들이 흘러나왔었어요. 이 차량의 경우는 실제로 제가 한번 차주분한테 전화를, 제가 아니라 우리 부장님이 차주분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에 벨트가 절손이 된 적이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벨트가 한번 끊어지면서
그게 크랭크실 안쪽으로 벨트가 말려 들어가고 그 말려 들어간 거를 실제로 정비 업체에서는 확인을 뭐 외부에서만 봤었으니까 당연히 안에까지 열어서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오일 펌프를 통해서 계속 딸려 들어가면서 엔진 오일의 유로를 막아버린 거죠. 다행히 엔진에 크게 데미지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고 현재 상태에서 오일 스트레이너 정도만 교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여져요.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벨트가 끊어지게 되면 안쪽에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일리터 하우징 쪽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면 실제로 벨트를 불려가지고 벨트의 수명이 짧아져서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